자, 이번 시간엔 290페이지입니다. 점유권과 소유권, 자, 본질적인 물권으로서 소유권과 그 다음에 관념적 지배권으로서 점유권인데요.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걸 점유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 이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걸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실상 지배한다의 의미는 목적물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목적물을 그냥 몸으로 지배하는 경우, 이것도 사실상 지배라고 하지만 관념적으로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 지배하에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것도 사실상 지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거요. 이 물건 제가 지금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몸부림치면서 몸으로 붙들고 있는 거, 이거 사실상 지배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내 스스로가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켜서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배하고도 있지만 그분도 나를 통해서 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배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데, 그래서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는 게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유의 관념화는요, 세 가지 유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물건을 지배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점유권은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점유의 관념화인데, 점유 보조 관계가 있어요. 점유 보조. 이 점유 보조 관계와 간접 점유 관계가 있죠. 점유 매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접 점유. 또 하나는요, 상속인의 점유다. 상속인의 점유. 이렇게 나눠지는데, 점유 보조 관계는요, 자, 이게 갑이 있고요. 갑의 지시를 받아서, 을이 편의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무슨 RG25시다 뭐 이런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25시. 점원 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갑이 지시한 대로 점원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애는 을이에요. 하지만 을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시키는 대로, 갑이 지시하는 대로만 물건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갑만을 점유자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거 무슨 뭐 짜파구리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진열대가 이렇게 있는데 진열대 위에 사장님이 여기다가는 컵라면 놓고 여기다가는 포테이토 칩 놓고 짜파구리는 맨 밑에 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요즘에 짜파구리가 대세예요. 그래서 이거를 1번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잘 팔립니다. 라고 하더라도 갑이 이거 한마디면 그냥 그런 에이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위에다가 새우깡 컵라면 뭐 포테이토 칩 이렇게 짜파구리 밑에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건에 대한 지배 형태는 갑이 결정을 하고 을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자기 때문에 이 을을 우리는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여기를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 이때 지시하는 이 자만을 점유자로 합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 관계다라고 해요. 여기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얘만 점유자로 봅니다. 다만 이 점유를 뺏겼는지 여부는 점유 침탈 여부를 따질 때요. 점유를 침탈당했는지 여부는 현장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의 점유가 침탈이 됐다. 점유가 침탈됐다는 얘기는 현재 지배하고 있는 자 의사와 관계없이 점유를 뺏기는 걸 점유 침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점유를 뺏겼다. 그러면 을의 점유가 침탈된 것이 아니라 갑의 점유가 침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접근하기 위해서 점유 침탈 여부를 확인할 때는 누구 기준으로 한다? 현장에 있는 애. 현장에 있는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간접 점유는 뭐냐? 간접 점유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임대를 했다. 이런 부동산을 임대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임대차 할 수도 있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토지 같으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질권이나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세 개입니다. 임대차, 전세권 아니면 지상권 요 세 개요.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을 갑이 을로 하여금 점유하게 했다. 그럼 현장에서 얘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를 직접 점유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점유를 간접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점유관계는 직접점유, 간접점유 이렇게 나눠지는데 직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어요.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요. 둘 다 점유자입니다. 둘 사이에서 점유만 가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만약에 임대차 관계였다라고 하면 임대인으로서 권리 의무 행사할 수 있고 을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권리 의무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내부 관계가 전세권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세권 설정자로서 권리 의무, 전세권자로서 권리 의무 다 행사할 수는 있어요. 단순히 점유권만 가지고 봤을 때는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직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는데 둘 사이에 점유가 충돌이 될 때는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우선한다. 자, 이런 거 정도 보시고 만약에 점유를 침탈당했다. 그럼 제3자에 의해서 점유를 뺏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제3자가 점유를 침탈했다. 그러면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침탈당했는지 여부는 항상 어디에 있는 애라 그랬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점유자를 기준으로 점유를 침탈당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고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이 됐답니다. 그러면 간접점유자도 여기다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럴 때 간접점유자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누구에게 돌려주라고요?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해라라고 먼저 한번 청구했다가 직접점유자가 반환받길 거부한다든지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럼 나에게 내놔라라고 해서 2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점유보조자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돼요. 근데 딱 하나만 합니다. 딱 하나 뭐냐면 자력구제만 해요. 어떤 놈이 물건 가지고 도망가면 쫓아가서 뺏어는 와야 된다라고 하는 자력구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점유자는요. 간접점유자는요. 나오면 무조건 다 된다, 다 된다, 다 된다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된다. 다만 하나 못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뭐요? 현장에서 필요한 자력구제 이것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력구제 이것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한다. 간접점유자 나오면 무조건 다 인정이 된다. 그게 그냥 답입니다. 자력구제만 못한다. 자력구제는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상속인에 의한 점입니다. 상속인의 점인데요. 피상속인이 갑이라고 할게요. 갑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답니다. 사망했으면 그의 권리는 모두 다 상속인 을에게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이 점유가 자주점유면 이것도 자주, 타주면 타주, 선이면 선이, 악이면 악이, 평온공연, 평온공연이죠. 그래서 상속인의 점유는 전점유자의 점유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상속인이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 살고 있고 상속인은 미국에 살고 있다. 그래도 점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목적물은 지배하지 않았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걸 완벽하게 똑같이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험에 또는 뭐 책에 어디서든지 상속인과 피상속인 나오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점유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몸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자들, 그죠? 예, 점유권이 인정되는 자들, 이런 자들, 그래서 점유의 관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점유권 잠깐 볼게요. 자, 점유제도입니다. 점유제도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걸 점유제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적 작용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연역도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로마표 포세시오다 아니면 개베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포세시오 개베레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개베레 V가 V 저 독일말로 그 저 W가 V 저 B로 발음 납니다. 그래서 개베레 이렇게 얘기하죠. 포세시오 개베레. 예, 그거 그렇게 이론적인 거 필요 없고요. 밑에 점유권의 의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요. 네, 제2항에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게 되면 점유권이 소멸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점유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4조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되돌려받으면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걸로 취급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사실상 지배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 관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해서요. 291페이지에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점유의 개념은 사실상 지배다. 사실상 지배를 권리로 인정해 준 걸 얘기를 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점유 설정 의사예요. 예,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가 필요하냐? 그런 특별한 의사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 내가 이걸 점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유 설정 의사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예. 그런 정도고 뭐 특별히 거기 더 없죠. 볼 내용 없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점유의 관념화부터 봅니다. 점유의 관념화. 먼저 점유 보조 관계가 나오죠.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중요한 말이 그겁니다. 타인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여기서 갑이 을에게 지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때 그 타인만, 즉 누구요? 지시하는 자만을 점유자로 본다. 그럼 지시받는 자는 누구냐? 점유보조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점유보조자. 그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어요. 그 밑에 점유보조자의 성립요건이에요. 점유보조관계의 성립요건입니다. 점유보조자의 성립요건이 아니고요. 타인을 위하여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물건을 지배하기는 지배해야 돼.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지배해야 돼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점유 보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점유 보조 관계는 뭐 알바 고용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위임 도구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관계는 반드시 적법한 관계일 필요 없고요. 예,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인식이 잘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만 잘 정립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점유 보조 관계인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점유 보조 관계의 성립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래서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 부부 사이. 그래서 혼인상 주거와 사실상 물건에 대한 부분은 서로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공동 점유라면 몰라도 처가 부의 점유 보조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데 판례가 처는 부의 점유 보조자로 인정한 판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물 명도 소송 시에 처는 부의 예, 점유 보조자다라고 하는 판례도 꽤 있어요. 예, 꽤 있는데 이 처의 지위가 좀 예, 좀 복잡한데요. 타인의 토지 위에 갑소유 토지 위에 남편 을과 처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남편과 부인은 공동 불법 점유자예요. 이게 점유 보조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채무자 갑이고 채권자 을이 있는데 을이 갑의 부동산 주택에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해서 경락이 됩니다. 경락이 됐는데 이때 갑의 처 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인 처. 이때 강제 집행을 했는데 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락이 됐으니까 명도 소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도 소송할 때 명도 소송 시에는 이 부인은 뭐가 됩니까? 예, 소유자인 남편의 점유 보조자로 취급됐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시 남편을 대신해서 목적물을 지키고 있는 부인은 점유보조자에 해당해요. 그런데 둘이 공동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는 공동 불법 점유자지 점유보조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법인의 기간 특별히 볼 필요 없습니다. 법인의 기간은 뭡니까? 대표기간 얘기하는 거죠. 이사들이요. 그래서 이사가 점유를 취득하면 이사는 법인을 위해서 직무활동을 하는 자예요. 따라서 법인의 기간은 법인의 점유보조자는 아닙니다. 그 법인의 대표기간이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곧 법인의 행위가 됩니다. 또 자기 물건도 예, 점유보조 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물건을 사주죠. 물건을 사주고 어린아이가 보관을 못하면 어머니가 또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보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본 걸로 끝내고 더 이상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효과.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점유권에 관한 모든 효력은 점유주에게만 발생한다. 점유주라고 하지 말고 점유자라고 하시죠. 점유자. 점유자에게만 모든 권리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점유보조자도 두 번째 줄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점유의 태양은 선이냐 악이냐, 자주냐 타주냐. 원칙적으로 예, 점유 선이냐 악이냐, 자주냐 타주냐라고 하는 건 점유보조자를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태양은 점유자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점유자. 자 여기 점유보조자가 아니고 점유자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 자주냐 타주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갑이 물건을 여기다가 적치해 놓은 물건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친구 A한테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여기다가 쌓아놨답니다. 그럼 이거는 갑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지 을은 점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갑을 기준으로 물건을 쌓아놓은 이 물건이 갑이 자기가 소유하려고 쌓아놓은 물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주냐 타주냐
라고 결정이 나는 거고, 점유 침탈만 현장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점유 침탈 여부요. 그래서 점유의 태양은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또 점유 보조자가 사실상 지배를 취득하면 점유자가 점유를 그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상실하면 점유가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점유 침탈이냐, 점유를 득실 같은 경우는 현재 현장에 있는 점유 보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점유를 뺏겼느냐 안 뺏겼느냐,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예, 현장에 있는 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유 보조자가 사실상 지배를 취득하면 점유주가 점유를 취득하고 이를 상실하면 점유주가 점유를 상실하게 된다. 점유 보조 관계가 종료되면 점유 보조로서 지위도 소멸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점유가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라고 하는 태양, 선의의 점유냐, 형태와 모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의의 점유냐 악의의 점유냐는 전부 이런 거는 점유 자를 상대로 해요. 그런데 점유 침탈, 즉 점유의 득실 있죠. 취득과 상실, 득실은 전부 점유 보조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른 말로 현장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 볼게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여기는 지상권, 전세권, 뒤에 가면 임대차, 그 세 개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를 하여서 예,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그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간접 점유자예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해서 뭐 개념 한번 읽어보시고, 간접 점유의 성립 요건 양쪽 가로 2번으로 가면 특정인이 직접 점유해야 된다. 즉 을이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둘 사이에는 직접 점유를 만들어낸 매개, 즉 직접 점유의 어떤 매개가 있어, 매개가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 보니까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예, 점유 매개 관계다라고 하는 건 임대차다 또는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게 점유 매개 관계는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이고 임차인, 주인이고 전세권자, 주인이고 지상권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주인은 사용 수익권자에게 목적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게 점유 매개 관계 발생과 간접 점유자는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이런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점유의 포괄성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로마자 3번에 있죠. 그건 뭘 얘기하냐면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이 이걸 다시 어떻게 한다? 예, 전대차 한다. 아니면 전세권자가 전전세 한다. 지상권자가 다시 지상권을 지상권 범위 내에서 임대차 한다. 이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점유 매개 관계가 반드시 유효한 법률 관계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 전세, 임차권에 무단 양도 또는 임차물의 무단 전대예요. 무단 전대는 적법한 법률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단 전대인 경우에도 점유 매개 관계로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의 효력 중에서 간접 점유자의 지인은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때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점유를 침탈당했는지, 점유 득실은 현장에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점유를 침탈당했는지 여부는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 점유자에게 주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치 않을 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래서 한 단계 거쳐서 청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력구제권인데, 간접 점유자는 현장에서 물건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의 관계에 있어서요.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는 이 계약 관계 내용에 따라서 상호 간의 청구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긴 점유권이잖아요. 두 사람의 점유가 충돌되면 누구 점유가 우선한다? 직접 점유자가 점유권을 더 먼저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자력 탈환권, 뭐 자력 방위권과 같은 예, 자력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자력 구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속인의 점유요.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와 똑같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우리 시험에 오래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 같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사실상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죠.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가 없어도 점유를 인정하고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간접점유자는 무조건 있다. 다 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간접점유를 성립시키기는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요. 임대차와 전대차. 그 다음에 전세권과 전전세, 지상권자가 또 지상권 범위 내에서 임대차 또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임대차와 전대차는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 없는 경우에도 점유 매개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점유 태양입니다. 점유의 태양은 점유의 형태와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유의 태양은 자주점유가 있고 타주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주점유가 있고 타주점유가 있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 소유할 의사다라고 하는 건 이건 개인적 의사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 취득의 원인이 뭐냐.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값 소유였던 물건을 을이 점유를 승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을이 어떤 원인을 가지고 점유를 취득했느냐. 을이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혹시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이 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느냐.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할 의사가 있었으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죠.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했다. 그럼 임대차 계약 왜 체결했느냐. 소유할 의사가 없이 사용하다가 기간이 되면 돌려주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겠죠. 또 하나 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아니면 명의 신탁을 했다는 얘기죠. 명의 신탁을 해서 명의 수탁자 지위에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아니면 도둑질 했다는 얘기죠. 도둑질을 해서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했다. 뭐 이런 정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럼 도둑질을 했다. 매매를 했다. 왜 매매했다고요? 을이 이 매매를 했다는 얘기는 을이 매매를 할 때 소유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을이 갑의 물건을 임대차했다? 여기는 소유할 의사가 없는 거죠. 소유할 의사가 있었으면 임대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라고 볼 수 없고요. 타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시작했다. 지상권자도 사용수익권자예요. 기간 지나면 돌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주가 될 수밖에 없죠. 명의 신탁을 해서 명의 수탁자로서 목적물을 점유했다. 그럼 명의 수탁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나중에 돌려줘야 된다. 이건 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명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명의 신탁이지 내 거다라고 하면 매매나 교환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타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둑질을 했다. 왜 훔쳤을까요?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도둑질을 한 도둑놈의 점유도 자주점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의 점유도요. 나머지는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자주가 타주로 바뀔 수도 있고요. 타주가 자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주냐 타주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점유하고 있는 자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도대체 뭐였느냐라고 해서 점유취득의 원인, 이 사람이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에 따라서 그 행위가, 이런 행위는 소유할 의사가 있어서 한 행위냐 아니냐, 이런 건 소유할 의사가 없을 때 하는 행위고 이건 소유의 의사가 있을 때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자주점유다. 진짜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이 행위를 왜 했느냐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점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 밑에 이제 자주하고 타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지상건물과 함께 대지를 매수해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자기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인접토지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서 점유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매매 대상 토지는요, 인접한 토지 중에서 매매 대상 토지는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경계인데 지금 요만큼의 경계선이 이렇게 쳐 있다는 얘기죠. 면적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걸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측정은 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경계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아주 여기 미세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까지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초과된 부분은 타주가 되는 겁니다. 자, 미세하게 초과됐으면 그거는 자주라고 할지라도 많이 초과되면 그건 초과된 부분은 타주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점유자의 점유가 자준지 타준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자주점유는 추정이 된다. 자주점유가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분명치 않을 때 자주점유로 추정해 줄 테니 혹시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을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자주점유라고 인정이 되니까 을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그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을이 성격이 급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주점유를 한번 입증해 보겠다고 설치고 나섰어요. 떨치고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증거자료가 없어서 입증이 안 됐다. 그래도 다시 입 다물면 자주점유예요. 왜냐하면 자주점유가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자주라고 하는 걸 입증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 안 해도 되는데 성질 급해서 입증하겠다라고 하다가 입증하지 못했다. 원래 입 다물고 있으면 자주잖아요. 근데 떠들다가 입증을 못해서 다시 입 다물었다 그러면 자준 거죠. 그래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점유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이 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져버린다. 아, 그렇죠. 저 땅 보니까 저 땅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근데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근데 내가 저 상을 저 땅에 대해서 뭐 매매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전혀 아무런 근거 없이 내 땅이 아닌 거 잘 알면서 가서 무단 점유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럼 이건 무단 불법 점유잖아요. 이게 입증이 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 취득 절차를 밟거나 소유자 등의 사용 승낙을 받는 등의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에 편입을 시켰다.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도나 지방도를 만들 때는 그 도로 대상이 되는 토지를 수용을 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매수해야 돼요. 아니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지방재정법 또는 국가재정법 등의 어떤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무조건 도로를 설치하고 점유했다라고 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도로가 있으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되는데 그런데 그 도로가 될 수 있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가 없대요. 그럼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단 불법 점유로 보는 겁니다.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내가 이 땅을 점유할 때는 내가 매매한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매매한 땅은 그 옆에 토지인데 나는 그 토지로 착각을 했다. 이건 자주점유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 근거 없이 지나가다가 비어있군.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점유했다. 그래서 자주점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를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설치하려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만들었던가 아니면 수용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던가 아니면 몰수 절차를 거치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도로만 설치했다라고 해서 자주점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예,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져버리고 타주점유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요. 권한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라고 해서 2번에 판례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기타 법률요건, 기타 법률요건 뭐죠? 법률규정이잖아요.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무단점유했답니다. 그러면 이건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또 두 번째,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잘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아니면 법률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는 걸 잘 알면서 그럼 처음부터 매매를 했어도 나는 매수할 수 없는 토지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목적물 점유 시작했다. 이건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요.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 아, 분묘기지권자는 용익권자, 사용수익권자잖아요. 소유권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자는 자주점유자라고 볼 수 없어요. 타주점유자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명의신탁을 왜 했을까요?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매매나 교환을 했겠죠. 명의신탁을 한 수탁자도 타주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점이와 하자 없는 점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주점유도 있고 타주점유도 있고요. 선의의 점유가 있어요. 선의의 점유.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거. 선의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사용수익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사용수익권이 원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에 믿고 하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라고 하고 악의의 점유는요. 본권이 없음을 잘 알고 하는 점유 아니면 본권이 없을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면서 하는 점유 이거 다 악의의 점유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있어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평온의 반대는 강폭이죠. 강폭 또는 강포 폭력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공연의 점유의 반대는 이제 음비예요. 음비. 그래서 강압적이고 폭압적이면서 음비에 의한 점유 이게 이제 예, 이런 점유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점유와 불계속의 점유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빼먹은 게 무과실이 있죠. 무과실. 무과실이 있고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과실이냐 과실이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선의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본권이 없음을 몰랐다. 근데 본권이 있다고 믿고 있다. 여기에 조금만 주의를 다했으면 아마 본권이 없었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럼 선의지만 과실이 있는 거고요. 주의를 다해서 살폈지만 본권이 없음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 이건 무과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에서 요거를 하자 없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주점유와 선의, 평온, 무과실, 계속점유를 하자가 없는 점유다 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하자가 있는 점유가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타주점유와 이런 것들은 다 하자가 있는 점유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중에서 추종과 관련돼서요. 추종은 자주점유 추종이 됩니다. 자주점유 추종이 되고 선의의 점유도 추종이 돼요. 그 다음에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도 추종이 됩니다. 그런데 무과실은 추종되지 않습니다. 무과실은 추종되지 않아요. 그런데 추종과 관련돼서 이건 다 추종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이냐 불계속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점부터 또 다른 시점까지 점유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으면 이건 계속인데 중간중간에 끊어졌으면 이게 불계속이잖아요. 그런데 계속인지 계속이 아닌지를 판단할 때 뚫어지게 한 번도 눈동자 안 돌리고 확인할 수는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는 추종이 된다. 그러니까 계속 점유가 추종이 되려면 계속이 추종이 되려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달라도 중간에 점유 승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점유는 추종이 된다라고 해서 추종은 자주 선의 평온 공연은 추종이 되고 무과실은 추종되지 않는데 계속 점유가 추종이 되려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계속 점유가 추종이 된다. 그리고 여기도 계속 점유도 뭡니까? 하자 없는 점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라고 하는데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어서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실이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그 무과실이냐 과실이냐 평온하고 편온이 아니고 평온입니다. 평온.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와 강폭 음비에 의한 점유다. 강폭이라고도 하고 강포라고도 합니다. 자, 민법의 추정 규정은 자, 이런 것들이 다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세히 한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29의 기출 문제가 나오죠.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건데요.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 아니면 지상권자, 전세권자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타주 점유자 맞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 거고요.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대요. 을만이 간접 점유자가 된다. 아닙니다.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갑도 간접 점유자가 돼야 되겠죠. 또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했대요. 그럼 을은 명의신 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죠. 을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에요. 명의 신탁 계약 체결한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죠.
명의수탁자가 소유할 의사가 있었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했겠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저 토지를 매수해서 인도받은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된 부분은 자주가 아니고 타주예요. 근소한 차이가 초과됐다라고 하면 이건 자주인데 면적이 너무 많이 초과됐다 그러면 이거는 초과된 부분은 타주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하고 점유 태양 뭐 그거 똑같은 내용도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의 득실입니다. 이 점유의 득실은 내용이 굉장히 쉬운 부분이니까요. 네, 이것도 점유의 득실은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한번 보시죠. 직접 점유를 그리고 간접 점유. 이 득실이에요. 어떻게 취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상실하느냐. 직접 점유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승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접 점유도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 점유 원시 취득 어떻게 하느냐.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처음 개시하면 원시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승계 취득은 어떻게 하느냐.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승계 받으면 내가 이걸 처음부터 사실상 지배를 시작했다. 그럼 내가 직접 점유 원시 취득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넘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승계 취득하는 거겠죠. 그러면 간접 점유를 원시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간접 점유 원시 취득은요 점유 매개관계를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임차인의 점유는 직접 점유겠지만 임대인의 점유는 간접 점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간접 점유 승계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면 되는 겁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저 물건 임대차가 끝나면 받아 가지세요 라고 하면 임대차가 된 물건을 매수한 자는 간접점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게 되면 목반청의 양도로 인해서 간접점유를 승계 취득한다 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직접점유는 언제 소멸하느냐. 이게 소멸하는 상실하는 시기는 언제냐. 사실상 지배를 빼앗기면요. 더 이상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다. 사실상 지배가 있어야 점유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접점유권 소멸하는 거고요. 간접점유도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간접점유도 소멸해야 되는데 그 지배하지 않는 방법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배는 하지만 점유 매개관계가 종료가 된 거예요. 점유 매개관계가 소멸했다 종료됐다 그러면은 간접점유가 아니고 직접점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점유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점유 취득 그 다음에 점유의 상실 다 했네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득실은 그냥 저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네, 넘겨보시면요. 점유의 효력이 나오죠.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